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꽃물은 명소인 마산 산호공원입니다. 산호공원은 산책하기 좋으며 꽃물은 명소로 알려진 곳이지요. 산호공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 접근성이 좋은데요.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마산도서관 옆 용마산길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산책로 주변에 화사한 꽃무릇 한두 송이가 보이네요. 꽃무릇 축제 기간이 지났기에 꽃이 죄다 졌을까봐 염려했었지요. 산호공원 입구에 울긋불긋 꽃무릇 군락지가 엿보입니다. 때를 놓친 탓인지 탐방객이 하나도 없어 쓸쓸합니다. 힐링 꽃동산의 의자도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꽃무릇의 새빨간 꽃잎은 어느새 빛이 바래지기 시작했군요. 빛바랜 꽃무릇이나마 볼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산호공원 쉼터에는 많은 시민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호공원 안내도를 살펴보고 둘러볼 코스를 확인했습니다. 파포의 어리라는 비석이 놓여 있군요. 파포는 마산의 옛 이름이며 이곳 행정구역도 마산 합포구에 속하죠. 이제 가파른 언덕을 올라 용마산 정상으로 갑니다. 산책로 가장자리에는 꽃무릇이 줄지어 피어 있습니다. 김태웅의 관해정에서라는 시비가 산책로에 놓여 있군요. 용마산은 높이 85.5m라 산이라기보다는 작은 구름 형태입니다. 누구나 쉽게 정상까지 올라 마산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지요. 시원한 바람 맞으며 마산만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마산만 풍경과 마창대교가 한눈에 보여 전망이 정말 좋군요. 산의 형세가 하기 춤추는 모습 같다는 무합산입니다. 이제 반대편에 있는 충원탑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데크로드를 따라 오르면 정상 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수의 고향의 봄 노래비도 놓여 있네요. 김수돈 시인의 오수의 황제 시비입니다. 민족화한 민주통일비는 조각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팔각정 같은 쉼터가 많이 있고 운동기구도 마련되어 있어 운동이나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산호공원에는 시비와 노래비가 많이 보이는데요. 창원시에서는 마산문인협회와 공동으로 시의 거리를 조성했답니다. 경남 언론 선구자인 김영륜 불만비입니다. 충원탑 앞부분에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차 공간이 좁아 주말이라면 주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산 충원탑 입구로 들어서니 사방이 고요하여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6.25 전쟁 때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 1652명을 추모하는 탑입니다. 탑 뒤에 있는 봉안 가게는 영령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답니다. 충원탑에서 나와 산책로를 따라 걷습니다. 공원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정자 쉼터에서 오른쪽에 있는 산책로로 갑니다. 산호공원에서 자랑하는 꽃무릇 꽃동산이 펼쳐지는 곳이지요. 상당한 부분은 꽃은 이미 져버리고 꽃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네요.
비록 꽃잎이 생기를 잃어가지만 아직 남아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튼 잎과 꽃이 서로가 죽어도 만날 수 없다 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여겨 상사화라고도 하는데요. 상사화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꽃무릇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산 산호공원은 도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는데요. 주민들의 소중한 산책 공간이자 운동 공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초가을 꽃무릇이 필 무렵이면 전국에서 탐방객들이 찾아온답니다. 산호공원은 용마산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외성을 쌓았기 때문이지요. 석축 일부만 남고 대부분 허물어진 자리에 산호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산호공원의 꽃무릇 식재 면적은 해마다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산 산호공원은 꽃무릇이 아니라도 산림욕을 위해 찾을 만합니다. 마산 산호공원은 산림욕을 위해 편백나무 2,000그루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창원시 제3호 탄소중립숲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절정 시기를 놓쳐 빛바랜 꽃무릇으로 만족합니다만 내년에는 꽃무릇 절정기에 찾아오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